124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는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양가로 2번 용어정의 맹신탁 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맹신탁이라고 한다. 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맹신탁이라 한다. 그래서 맹신탁 약정은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동산은 맹신탁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고 물권 변동 효력이 민법 186조 동산은 인도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맹신탁이 성립하고요. 이때 부동산이란 판례는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제 부동산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도 해당된다. 그래서 부동산도 뭐 요트, 그 배 같은 거, 차 같은 걸 내 돈은 내가 되면 주고 애인 명의로 등기를 등록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맹신탁입니다. 물건만 해당됩니다. 채권 해당 안 되고요. 그래서 애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 해주더라도 내가 돈은 내고 맹신탁이 아닌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 맹신탁이죠. 돈은 내가 내고. 그래서 물건만 해당됩니다. 채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박산에 자 맹신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예외가 기역니언디귿 기역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 가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역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맹신탁이 아니고요. 니언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 맹신탁이라고 하죠. 이것도 맹신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도 맹신탁이 아니다. 보통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언제 많이 하냐면 우리 재건축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아파트 재건축이면 재건축 조합에다가 신탁등기를 하죠. 그럼 재건축 완료할 때까지 소유자는 조합입니다. 조합. 개인 소유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합 마음대로 그 건설회사 하고 도급계약 체결하고 건설비 건축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는 맹신탁이 아니다. 그러면 시험에 자 요거 좀 전에 박사님 거 보고 답하십시오. 사법고시 출제된 겁니다. 다음 중 맹신탁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해당되는 것은 몇 개? 골라보세요. 1번 양도담보, 2번 가등기담보, 3번 상호명의신탁. 4번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등기. 5번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 다음 중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빵? 장미아 씨가 꼴등했어요. 오늘 시험 보는 것 중에서 빵개 X 다섯 개 X 여섯 개 X 세 개 X 네 개 X 지금 보기 주려고 하는데 지금 다 에? 두 개? 두 개, 예, 두 개입니다. 조용히 해요. 두 개 맞아요. 왜 자꾸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이
두 개가 맹신탁에 해당되는 것은 이잖아요. 지금 해당 안 되는 게 지금 박스에 이때까지 안 되는 거 읽어봤. 문제 잘못 읽었어요. 해당. 정신 차리고 우리 문제 풀어요. 지금 세 개밖에 안 맞았으니까. 다음 주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지금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혼자는 자꾸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처음 해봤을 때는. 에, 배우자 맹신탁, 종중 맹신탁은 맹신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원래 무효인데 효력은 있습니다. 배우자 종중은. 이 맹신탁의 유래가 사실상은 우리나라에 맹신탁이 도입된 유래가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가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만 해도 주도 시골에 가면 논밭 산이 전부 다 문중산입니다. 문중산. 옛날에 전부 문중에서 다 산을 가지고 있었죠. 땅을. 그런데 일제시대 때 문중 이름으로는 등기를 못하게 하고요.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제도. 조선시대 때는 등기제도가 없었습니다. 문기제도였는데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산은 전부 다 문중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반 이상이 자연인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 국가에서 몰수했어요. 그리고 절반은 또 누구 앞으로 했겠어요. 종손 장남 앞으로 다 맹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중 이름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리고 문중이 파괴돼버렸잖아요. 옛날에 문중 어른이 호적에서 파낸다 집안에서 쫓아낸다 이러면 무서웠다고 연애도 못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애하다 걸리면 너는 호적에서 파내겠다 문중에서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겁먹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겁먹을 수도 필요도 없잖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문중에 전부 다 저도 형님 앞으로 다 맹신탁이 돼 있어요. 그 지금 와서 문중에 어른들이 형님 보고 이제 문중 이름으로 다시 돌리자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해요 안 해요? 뭐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또 돈 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고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그냥 그대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싸움하고 맨날. 그래서 맹신탁, 그래서 종중맹신탁이 유래고요. 대부분 종중맹신탁이 지금도 많이 돼 있고 배우자맹신탁, 옛날에는 배우자맹신탁이 돈 벌면 주로 남편 명의로 등기를 많이 했죠. 옛날에는. 요즘은 누구 명의로 많이 해요? 공동으로? 요즘은 제가 부동산 해보니까 남자 명의로 돼 있던 게 야금야금 여자 이름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 여자들이 그냥 꼬셔가지고 다시 팔 때는 남자 이름 있는 거 팔고 살 때는 보면 또 여자 이름으로 사버려요. 슬프더라고요. 제가 광주 강야로 갔는데 밤차 타고 수원역에 내리보면 노숙자들이 여자는 딱 한 명 있어. 한 명.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 여자 한 명 있는데 인기 좋아. 남자들이 서로 술 받아가지고 막 줄라 하고 말 한번 걸어볼라 하고 그래요. 그럼 막 여자는 짜증내고 그래. 완전 미친 사람 같아 보니까.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남자들이라고. 조심하세요. 그 재산은 누구 앞으로 해야 돼요? 내 앞으로 해야 돼. 내 앞으로. 남 앞으로 해놨다가는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보통 이제 배우자 명의로 하든 남편 명의로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는 공유로 추정하잖아요. 공유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그 요즘은 이혼하면 위자료를 거의 여자도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줘요. 대부분 옛날에는 많이 안 주는데 요즘은 거의 반 정도 주는 추세예요. 재산 분할을.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하고는 다르죠. 위자료는 기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거고 우리는 위자료는 꼭 남자가 주는 걸로 통념이 돼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 이러던데 그럼 남자는 남자 혼자만 바람 피웠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상대방은 여자일 텐데 어쨌든 남자만 죽일 놈이 였었어요. 근데 재산 분할은 뭐 바람 피웠든 안 피웠든 무조건 반반 나누는다고 원칙적으로 지금은. 그 지금은 황혼 이혼을 여자가 요구하겠어요? 남자가 요구하겠어요? 요즘은 남자가 요구한다고 인터넷 검색해봐요. 황혼 이혼 누가 하는지. 요즘은 남자가 요구한대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뉴스에. 재산은 전부 여자 앞으로 다 돌려놨어요. 그 돈 벌어라고 맨날 욕하고 막 때리고 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고시촌에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이혼소송 청구했더라고. 재산 분할하자고 고시원에서 한 달에 30만원씩 노가다 해가지고 내고 집에 가지도 못해. 집에 오면 돈 작게 벌어왔다고 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명신탁 아닌 거 박사님 봤고요. 동그라미 2번. 명신탁자라 하면 명신탁 약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하고요. 동그라미 3번 수탁자라 하면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양가로 3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입니다. 원칙 목적을 불문하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는 가능하다.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담보 라면 양도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명신탁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125페이지 명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단 명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계약명신탁 약정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등기 명의신탁과는 달리 횡령죄를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다 읽어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명신탁 약정에 대한 벌칙 등입니다. 기억에 보면 동그라미 A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민법에서는 이런 벌칙이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공인계사법에서는 출제됐어요. 실명법 벌칙이. 그래서 벌칙 암기해야 됩니다. 명신탁자와 교사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및 교사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이런 사람 5년에 2억 원이고요. 3년에 1억 원은 명의수탁자 및 교사자, 교사자는 시킨 사람입니다. 10번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방조한 자입니다. 과징금이 있는데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즉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1차 과징금을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10%의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다시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과징금 부과일로부터는 2년이 경과되도록 실명등기를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두 번 딱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은 국토법, 건축법, 농지법, 여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이행강제금 있습니다. 즉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에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적을 위반한 경우, 설치 기간을 위반한 경우, 설치 기간 60년이죠? 60년 지나도 60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잖아요. 꺼내가지고 다시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아까 개인묘지 30제곱미터, 가정묘지 100제곱미터, 가정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의 점유면적 10제곱미터 이런 면적 위반하면 고칠 때까지 그 면적 이내로 고칠 때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합니다.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그 다음에 아까 설치하면 안 되는데 자기 집 주거지역에다 설치해 놓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된다고 이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요건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출제 안 된 거는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출제위원장한테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새로운 거 내지 말라. 이거 계속 강조하거든요.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제발 내지 말라. 학교로 온 듣도 보도 못한 거. 미국서 공부하고 왔다고 잘난 척하고 그런 거 내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한대요. 그래서 내기 힘들어요. 근데 2차 과목이 공법, 세법, 중개사법 개정된 건 낼 수 있죠. 그건 법령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건 냅니다. 새로운 거라도 개정된 부분은 반드시 내요. 또 새로운 거 안 낸다고 개정된 것도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새로운 이론은 내면 안 된다고요.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한 문제 나오는데 분묘기지권하고 합해서 이때까지 나왔던 거 위주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125페이지 맨 밑에 판례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신탁 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시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매수자금이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면 민법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명의신탁이 2자 간 명의신탁이 있고 3자 간 명의신탁이 있는데 2자 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민법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 중에서 소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소위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 위명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요. 계약 명의신탁을. 등기 명의신탁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자, 등기 명의신탁을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물건을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다 끝입니다. 그런데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했습니다. 수탁자는 등기 명인입니다. 등기 명의를 빌리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했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다. 예를 들면 갑, 을, 병이 있으면 병, 정이 을이 병한테 명의 좀 빌려달라. 저도 보니까 제 친구도 지금 총각인데 누나 이름 누나가 돈 다 냈더라고요. 그 등기는 제 친구 앞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누나가 집이 여러 채 있어요. 옛날에는 1가구 2주택 3주택이면 세금이 중과세 됐잖아요. 지금은 뭐 별로 안 되지만 그래서 세금 같은 거 피하려고 그냥 집 없는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면 좋죠. 집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값 올라가서 차액 남기는 거 빼고 좋은 거 뭐 있어요. 집 있으면 그 차액이 남으면 좋은데 그 외에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차액이 이때까지는 계속 남아왔죠. 앞으로도 남을지는 뭐 모르겠어요. 2018년 19년 이후는 조금 또다시 위기는 올 수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위기가 오더라도 대통령들이 5년 임기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동안은 폭락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거든요. 그 단임제의 단점이에요. 그 정책을 딱 5년 자기 임기 동안만 편다고 그 뒤로는 뭐 어떻게 폭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게 아마 중임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헌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무효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 등기의 효력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제3자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의 제3자라고 하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취득해도 이거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 수탁자 병이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을 물을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 남의 걸 훔치면 절도죄죠. 절도죄하고 횡령죄하고 뭐가 더 죄가 무겁겠어요? 절도죄가 더 무겁겠죠. 횡령죄보다는. 저도 어제 핸드폰 하나 주워가지고 길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 와서 돌려줬는데 그 만약에 팔아먹으면 횡령죄죠. 남 거 주워가지고 팔아먹으면 횡령죄예요. 그래서 연락 올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은행에 돈 달러를 뭐 잘못 바꿔줘가지고 100달러짜리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1000달러짜리 줬는지 뭐 이렇게 10배 더 많이 줬다고요. 그래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그 구속 아마 처벌받은 것 같은데 그 어떤 남자 호주 달러 은행에서 돈을 모르고 많이 내줬다고요. 내 통장에 누가 돈을 입금시켜놨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 써버리면 횡령죄예요. 못 찾아 쓴다고. 내 통장에 누가 모르고 입금시켜도 횡령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예요. 이건 누구 재산입니까? 그러면 이거 갑, 을, 병, 지금 병이 팔아먹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갑이 소유자냐고 을이 소유자냐고. 병이 지금 판 이 시점에서 갑이 소유자죠. 효력이 발생 안 했다고. 등기가 무효라고요. 원래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등기 자체가 무효. 효력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갑이 소유자라고. 갑의 물건을 병이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라고요. 자, 그러면 매도인은 이 신탁자는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죠. 근데 이 명신탁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해지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죠.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때까지는 계약 효력이 있어야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지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합의해서 수탁자 그래 네가 돈 냈으니까 등기 넘겨줄게 해가지고 합의해서 등기를 넘겨주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그 등기를 넘겨줬다면 유효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도 처벌은 하지만 유효하죠. 그래서 왜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냐 하면은 안 넘겨준다고 하면 수탁자가 등기를 안 넘겨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무효인 등기를 갑이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합니다. 현실적으로 갑은 돈 다 받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죠. 그럼 을이 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안 넘겨주면 그래서 1이 넘어갔다가 등기가 또다시 1이 넘어가니까 중간 생략 등기 바로 넘어가도 등기 효력은 있다고요. 매매계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중개를 했다면 방조죄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이제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았다. 팔았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 스폰서를 뭐라고 부른다? 신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보면 다 몇십억대 돈이 있더라고요. 안 물려받아도. 그거 어떻게 버렸겠어요? 월급 모아가지고는 몇십억 모을 수가 없죠. 월급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1,000만 원 다 모아봐야 1년이면 1억이고 10년 해야 10억인데 몇백억, 몇십억 할 수가 없어요. 이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고급 정보를 주면은 어디 뭐 서울,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만들 거다. 그럼 인천공항 그 설계도가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발표하기 전에 그 주변에 수용 안 되는 지역, 뭐 수용되는 지역도 상관없겠죠. 싸게 사놨다가 수용되는 지역도 상관없고요. 수용돼도 비싸게 오히려 수용되니까 대부분 시세보다 비싸게 되더라고요. 자꾸 반대하고 이러니까 감정평가 가격으로 수용하잖아요. 수용할 때 수용 보상은 감정평가 가격이죠. 감정평가서 오면 돈 좀 더 주면 뭐 비싸게 평가해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명신탁 약정을 맺었다고요. 만약에 이거는 뭐 갑 누구를 갑을 하고 갑 신탁자, 을 수탁자, 병 매도인, 정 제3자. 제3자는 정으로 할까요? 제3자. 그럼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라고요. 명신탁 약정 무효다. 옛날에 뉴스 많이 나왔어요. 강동석, 즉 옛날에 강동석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처제 이름으로 저기 인천공항에 땅 사놨다가 청문회 할 때 그러더라고. 장관 청문회 할 때 네가 투기한 거 아니냐 물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물으니까 아, 처제가 땅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처제까지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하냐. 처제 지가 샀지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질문한 사람만 이상해지더라고요. 처제까지 진짜 처제가 사겠다는데 내가 말릴 수는 없는 거죠. 그는 뭐 두 사람만 이 두 사람만 비밀 지켜버리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등기명의 신탁은 세 명이 아니까 비밀이 밝혀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건 두 명만 아니까 둘이만 알잖아 이거. 그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건 유효합니다. 원래 등기는 무효라고 했는데 이 등기는 등기명의 신탁에서는 무효인데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합니다.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팔면서 선의라는 거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현실적으로 돈 10억 가져온다고 젊은 여자가 가져왔다고 네가 분명히 벌지는 못 세틀 텐데 스폰서가 누군지 빨리 밝혀라 이런 말 안 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의 선의라고 봐야 돼요. 또 알 필요도 없어. 난 빨리 지금 팔게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서 돈 받았는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입니다. 원래는 무효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이거는 제3자는 역시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온 게 MB 이명박이가 고대 와서 특강할 때 자기는 고려대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와서 어디 포항 동지상고 야간 나와가지고
고려대학 같은 거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시험 봤는데 바로 붙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욕하더라고. 네가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는 진짜 몰랐대. 그냥 서울대학만 알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몰랐는데 뭐 그냥 친구가 보러 가자 해서 그냥 따라가가지고. 그 참 희한하지. 동지상고 그 이창석 교수도 동지상고 야간 나왔거든요. 우리 부동산학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창석. 그분도 포항 동지상고 나왔어요. 이 이명박이도 포항 동지상고 근데 야간 나왔고. 어쨌든 제가 볼 때 별로 공부 잘하지는. 자기 형님이 이상덕이는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자기는 있었다더라고. 이제 고려대학교 다닌 거기 자기 형님들은 서울대학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지금 이명박이 계속 뉴스 났잖아요. 도곡동 땅, 내곡동 땅 다 이거 해당됐거든요. 최근에 내곡동 땅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아들 이름으로 샀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사면은 주변에 땅값 올라갈까봐 배를 해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샀다. 돈은 내가 되고 아들 이름으로 샀다. 이거는 그래서 고발당했잖아요. 이거 명신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중에는 말 번복했죠. 아들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대출 받아서 받았고 큰아버지한테 빌렸다. 그럼 큰아버지한테 이자는 줬냐 물으니까 얘 어제 다 줬다. 그 뭐 통장으로 받았냐 물으니까 아니고 현금 받았다. 큰아버지 그 집 방에 들어가서 현금 7억인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샀다 하니까 그냥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요. 아들은 이 둘이만 비밀 지켜버리면 알 수가 없죠. 아버지가 스스로 줬다고 고백했는데도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도곡동 땅은 처남 이름으로 샀잖아요. 처남 이름으로. 처남 이름으로 샀는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누가 누군한테 스폰서가 있긴 있었는데 누가 줬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이걸 도곡동 땅은 20억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포스코에 200억에 팔았어요. 200억 통장에 딱 입금시켜놓고 이자만 찾아가 쓰는 거예요. 누가 그걸 찾아가지고 어디 다른데 통장에 입금을 계속 시켰으면 주인을 알 수 있는데 입금도 안 시키고 계속 놔놓고 이자만 찾아 쓰고 있어. 한 5억씩 1년에. 그래가지고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는데 지금 처남 죽었죠. 그 처남은 지금은 죽었어요. 그럼 영원히 이제 못 밝히겠죠. 이거는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만 비밀을 지키면. 자, 이것도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금은 얼마를 부당이득은 얼마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첫 번째 매수자금금은 아까 20억 주고 도곡동 땅 샀으니까 20억 매수자금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200억에 팔았으니까 부동산 자체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우리 그 교재에 서버노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판례가 시행 후에 밑줄 지났잖아요. 시행 후에라고 밑줄 지났죠? 그럼 반대로 하면 시행 전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실명법이 언제 시행됐냐면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시행을 했어요.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에 개혁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지지도가 90%가 넘었어요. 지금 뭐 현 박근혜 정부는 50%도 안 되지만 옛날 김영삼 때는 지지도 높았다고 초창기 때 개혁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 막 충격적인 게 많았다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키고 백담사 보내고 이 실명법 시행하고 금융실명제 시행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초창기 때. 이때 실명법을 시행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다 돌려줘야 됩니다. 자체를. 이 법 시행되고 나서 이게 불법인 걸 알고도 이런 짓을 했다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금원만 돌려주면 된다. 이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승립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아까 승립했죠?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승립하지 않는다. 그 뉴스 저 봤어요. 처제 이름으로 땅을 사놨는데 처제가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이 처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 변호사 답변 예,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징역 구속은 안 되고 아마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 기한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의 참을 알려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고소하는 자기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돈 팔아가지고 다 써버렸으면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팔아먹어야 되겠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남은 물건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했는데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배임은 임무를 배반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민법 103조에서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됩니다. 이 무효가 되었을 때 제3자가 지급한 지금 200억 주고 샀잖아요. 포스코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면 이거 200억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불법 원인급여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 746조 본문에는 본문은 못 돌려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다만 불법 원인이 일방에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판례 민법 판례는 불법 원인급여지만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수탁자만 현장 200억이란 현장 이익만 받고 등기도 무효니까 효력이 없다는 없으면 등기도 매수인이 그대로 갖고 돈도 그대로 갔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현저하게 수탁자만 이익을 받게 되고 제3자만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신의 측에도 반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불법 원인급이라고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안 돌려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채업자 뭐 도박한 짜박 이런 것만 돌려줘도 되죠. 근데 민법 판례에 보면 사채업자에게 사회통념을 넘는 140% 금리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미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 원인급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고 신의 측에 반함으로. 민법 일반 조문은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면 다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판례도 있어요. 뭐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국가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 서울대 법대 교수가 청구하니까 40억 손해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일반 소멸시효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소송 제기했는데 판사는 국가가 엄청난 범법행위를 하고 단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신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며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런 판례도 있다고요. 민법 공부는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이제 중개사법도 조금 해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무효라는 것까지 출제됐고요. 사법고시 시험에서는 무효가 됐을 때 이 매수자금 검은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출제됐습니다. 사법고시에. 아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 그냥 불법 원인급여 하면 안 될 거고 이거 아마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셔야 돼. 일반적으로 불법 원인급여는 안 돌려줘도 되죠. 그 제 친구도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도박하다 도박자금 빚졌는데 꽁지한테 그 여자가 또 이쁜 여자 꽁지라고 하죠. 그 돈 빌려주고 있어. 그 선납 다 떼버린다고 100만원 빌려주면 90만원 준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한 120만원 130만원 갚아야 돼요. 꽁지한테 돈 빌렸는데 갚아야 되냐 묻더라고요. 불법 원인급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갚았다가 그 다음날 저 산속에 끌려가지고 모가지만 내놓고 다 파묻혔어요. 갚을래 그냥 흙으로 덮어버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점 찔찔 싸면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막 숨소리 보면 알잖아. 지금 급한 게 다 급한 거 빨리 돈 가지고 산으로 오라고 제가 산에 가서 꺼내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산에 등산 가자고 막 벌벌벌 떨어요. 요즘 다리에서 벌벌 뜬다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절대 산에는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산에 가자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법대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계약명의신탁이나 등기명의신탁이나 처벌규정은 똑같아요.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차이 나는 거 이거 하나는 횡령죄 성립하고 요거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세 가지예요. 그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인데 여기에 해당되면
과징금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하고요. 과징금 부과받고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그러면 가령 10억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면은 첫 번째 신탁자인 경우에는 신탁자라면은 얼마 처벌받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은 이하의 벌금이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은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과징금 얼마 받아요? 과징금. 과징금 부동 100분의 30이니까 10억에 30억이면 3억.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10%면 1억. 그 다음에 2차 이행강제금 20%면 2억. 최대 8억까지 뺄게요. 8억 맞나? 3억. 8억이죠? 최대입니다. 최대. 무조건 100분의 30은 아니에요.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합니다. 위반 기간과 위반 금액을 감안해서 딱 30%는 아닙니다. 30% 이하입니다. 어쨌든 최대 8억까지 80%까지 뺏길 수도 있다고 최대로 받았을 때 이런 거는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이거 뭐 거의 많이 했어요. 이거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요즘도 하기는 하죠. 그렇게 많이는 이제 겁이 무서워서 안 하죠. 둘이만 비밀 지키면 뭐 이거는 알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재산 보관하기 힘들면 저한테 맡겨놔요. 명의신탁 제가 소중하게 보관했다 돌려드릴게요. 자, 126페이지 경공매입니다. 경공매. 경공매가 시험에 한두 문제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분량의 10배가 넘어요. 근데 시험에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강의를 거의 1시간밖에 배정을 못해요. 어느 누구한테 들어도 이거 자세하게 들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마 그 항상 경매는 저도 경매 강의만 두 달 동안도 해봤어요. 이거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실무 강의로 1시간 만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경매라는 말은 경쟁매매라는 뜻입니다.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형식이 경매입니다. 경매의 반대가 수의계약이죠. 예, 수의계약 경매 반대가 공매. 공매는 공개매각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경매 안에 이제 공매도 들어간다고 우리 표에 글이 났는데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실시하고 공매는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옵니까? X입니까?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지자체에서 한다. 오냐고 X냐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지자체에서 한다. OX. 이게 가정답 발표에서는 X라고 했어요. 그 출제자의 의도는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한다는 취지로 가정답은 X였는데 이 신청을 해가지고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복수정답 인정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복수정답이 거의 인정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카페, 제 카페, 다음 카페, 다음에 제가 박용덕 검색하니까 박용덕 중개사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 검색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중개사법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박용덕 치니까 뒤에 중개사법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연관 검색어가 치니까 저도 꽤 많이 검색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저한테 검색해가지고 반말로 질문 올렸더라고요. 너 좀 이 신청할 게 있는지 하나 찾아봐라. 나 지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만 싸가지 없이 그렇게 답변할래. 하나 혹시 있는지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없는 걸 없다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찾아.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다던데 너는 어떻게 꼭 그렇게 싸가지 없이 답변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막 있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한 달 후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 괜히 희망 주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없어요. 아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좀 여유있게 합격해요. 이 신청은 아무리 잘못돼도 안 받아줘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협회에서 또 자꾸 항의하고 이러니까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받아주고 싶어도 소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소송하면 몇 달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소송하거나 행정심판 청구해야지 이 신청 요즘은 잘 안 받아주는 추세입니다. 문제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 출제했던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이 신청이 접수가 많이 된 거 자기 틀린 거는 전부 다 이 신청 다 된대. 200문제 다. 그래서 한두 명이 신청한 거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는데 일단 인원 수 많은 것만 줄인다고요. 그래서 일단 많이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더라고. 대신에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다 됐는데 지금은 시험 본 사람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했어요. 막 시험 안 보고도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도 잘못됐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요. 시험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못 올려요. 한 번밖에 못 올려요. 한 번은.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올리면 똑같은 거 올리면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거 이런 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한두 명 한 건 아예 안 쳐다본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버리면 200문제 다 이의신청이 다 들어오니까. 하여튼 문제는 잘못 낸 건 있어요. 이것도 잘못 냈죠. 왜냐하면 경쟁매매니까 경쟁매매는 그 이의신청을 받아준 이유가 법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매매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도 한다고요. 경매. 그 다음에 공매도 공개매각은 기업체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하고 다 하죠. 공개매각. 일반 기업체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다 배우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협의의 경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협의의 공매만 공부한다고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하는 경매는 모르겠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는 공부 안 한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경매의 그 표 메뉴에 보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인데 채권 회수하기가 돈 받아내기가 뭐가 더 쉬울까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에서 강제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공권력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국가공권력을 통해서 강제경매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집행권은 있어야 됩니다. 강제경매하려면 집행권은이 승소 판결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해야 된다고요. 즉 임차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임의경매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매 신청권에 의해서 전세권, 저당권 등에 의해서 별도의 소송 없이 임의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걸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돈 받기 쉬워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쉽죠? 강제경매 하려면 소송하는 사이에 벌써 재산 다 빼돌려버리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미리 말씀드리면 중개사고 나가지고 이제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게 다가구라고 했어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입니다. 시험에는 이 다자가 나온다고요. 다자. 이거 문 다가 뭐예요? 다 다세대. 그래서 이렇게 단다다공 아연다기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래 암기하지 말고 내가 암기하는 거 가르쳐 줄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으니까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하면 쉽다더라고. 연세대 기숙사 말이 돼요? 저 다자가 다세대가 공동주택이라고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연세대 연립 세대 연세대, 아 다세대니까 연세대구나. 연세대 기숙사 뭐 이런 식으로 고려대 기숙사가 아니고 연세대 기숙사. 다세대가 공동주택이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그 헷갈려요. 다짜, 같은 다짜 돌림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다가구라고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주인은 한 명인데 선수인 세입자가 많이 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면 뗄 가능성이 많죠. 월세로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중개사고가 났는데 소송이 제기되고 막 계속 와서 영업방해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산 다 팔고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도망가서 잘 살고 있어요. 재산 추적을 못하더라고요. 다 집도 팔아버리고 사무실 넘겨버리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해가지고 있는데 재산 추적을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남은 재산 얼마인지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알아내려면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 신청을 해가지고 또 재산 조회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재산 명시 신청, 재산이 얼마인지 명백하게 밝히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민사집행법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두환이는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밝힐 필요가 없어요. 법에 50만 원 넘는 재산만 밝히면 되는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말 했어요. 명시 신청하니까. 그래도 그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조산 조회 신청하면 되죠.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재산이 수천 억 있어도 지금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만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게 현행법상. 그 사기꾼들은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등기 잘 안 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미리 돌려놓으면 상관없잖아요. 사고 나고 나서 돌리면 채권 면탈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매가 돈 받기도 쉽다. 전세권하고 임차권 차이가, 전세권은 이미 경매 신청권이 있고 임차권은 이미 경매 신청권이 없고요. 전세권은 전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은 전전세권이 없다는 데 차이가 있죠. 오히려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전세권자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다만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주택이 신축됐다면 그거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죠. 자, 그 다음에 공매가 있는데 공매는 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는 공매인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유입부동산 공매. 유입부동산이 뭐냐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로서 부실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법원의 경매 과정을 통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다시 일반인 상대로 매각하는 것을 유입부동산 공매라고 합니다. 그 국가에서 돈이 투입됐다고요. 근데 경매 넘기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싸게. 자기가 그 투입했던 돈보다, 국가에서 투입했던 돈보다 더 싸면은 그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낙찰을 받아버려요. 너무 싸지버리면은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시 공매에 붙이는 것을 유입부동산 공매라고 합니다. 부실 채권, 뭐 은행 같은 거 이런 거 망한 경우. 시험에는 거의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요. 4번 압류부동산 공매. 이제 가장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의 90% 이상이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즉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금 체납처분에 의해서 하는 공매를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하는데 이 압류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이제 경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공매 차이점이 있는데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절차가 똑같다. 자, 127페이지 맨 밑에 경매, 임의경매가 있고 128페이지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가 돈 받기 더 쉽다. 강제경매보다는.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맨 밑에 매각준비가 있는데 매각준비, 정보입수인데 법원 게시판, 신문공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경매정보지, 뭐 PC통신 이런 게 법원 민사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통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법원 게시판 가는 사람 잘 없고요.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알 수 있죠. 기본적인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이제 경매 정보지, 돈 주고 경매 정보지를 보셔야 돼요. 유료 정보지가 있거든요. 그 유료 정보지 보고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 한국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적인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신문 공고도 나오는데 신문 공고는 최초 매각만 신문 공고를 하죠. 신문에 경매 매각 공고 나와 있는 거 봤죠? 그 신문에 그 광고비가 2천만 원 들어간다더라고. 2천만 원. 그 법원에서는 2천만 원 주고 각 신문사에 광고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신문사로부터 1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받더라고요. 그래서 비리가 굉장히 심해요. 법원도. 옛날에 조사받고 했는데 한 명도 법원 직원들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 다 먹으면 처벌받는데 거의 부서 회식비로 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회식하고 해도 한 명이 쓴 게 아니니까 처벌할 수도 없어요. 리베이트 제공받아가지고. 그게 리베이트 제공받는 대신에 이게 한 건당 20만 원씩 광고비를 떼버린다고 집행비용으로. 그러니까 100건 광고하니까 2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 경매 넘어가면 그런 돈 다 들어가 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 권리분석 129페이지
이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요. 권리 분석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인수주의,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주의, 경매 넘어가면 무조건 말소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근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요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근데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요건 무조건 인수됩니다. 법정지상권. 다만 유치권은 경매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는 것을 조폭적 때리다가 다 쫓아내면은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단 그 대신에 형법상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만 유치권은 반드시 경매신청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고등기는 지금 등기법에서는 삭제됐죠. 그렇지만 그 삭제되기 전에 만약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종전규정에 따라서 인수됩니다. 인수된다는 말은 예고등기가 옛날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죠.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만약에 패소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산에 옛날에 오래된 묘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아도 그 묘를 강제로 이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분묘기지권이 형성되면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는데 경매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치료받는 것밖에 안 돼요. 치료는 보통 1년에 5% 정도 인정해주거든요. 민법상 이자, 법정이자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돈 벌려면은 이렇게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거 위험한 걸 낙찰받아가지고 이 위험을 회수할 수 있다면 돈 많이 벌겠죠. 가짜 유치권 만약에 소송해가지고 유치권자를 쫓아낼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아무도 경매 입찰을 안 한다고. 내가 돈 벌려면은 여기 위험한 걸 해야 되고요. 남 소개시키려면 안전한 거 하고 그냥 수수료만 많이 받는 게 낫죠. 위험한 거 하는 것보다. 근데 이건 돈이 안 돼요. 왜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다 말소되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낙찰가가 지금 서울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거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돼요. 그 소셜 포지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대기 수요가. 그게 물건이 안 나가지 못 들어간다고요. 수요가 한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은 오히려 더 비싸게 팔려요. 시세보다. 왜냐면 시세 그래야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 무조건 말소되는데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이 부르는 게 이게 법조문에는 말소 기준권리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이 말소 기준권리인데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이런 거는 인수됩니다. 요거보다 앞서 있으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후순위면 말소된다고요. 그래서 임차권은 만약에 이게 임차권이 있다면 이 임차권은 만약에 이 2번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다 하면 이 경매 신청한 사람보다는 선순위라도 선순위 담보물권 이야기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요로 임차권은 빵 빼줘야 됩니다.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받고. 그러나 최선순위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경매 넘어가도 계속 살 수가 있다고요. 물론 전세권자라도 계속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단 배당을 받으면 빵 빼줘야 됩니다. 배당받으면. 그래서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인데 실제 배당은 6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적법하게 배당받으려면 받았다면은 7천만 원 받을 수, 사법고시 나온 문제입니다. 7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서 6천만 원 받았다고요. 원래 1억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 받을 때까지, 4천만 원 받을 때까지, 3천만 원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답은
3천만 원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받고 배당 6천만 원 합해도 1억이 안 되죠. 1천만 원 손해본 것은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죠. 공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돈은 내야 됩니다. 문돈을 내야 되겠어. 그러면 이 7천만 원 상당을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나중에 이 3천만 원 내줄 때 이 7천만 원 이때까지 7천만 원 상당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까고 내주면 되겠죠. 3천만 원 내줘야 내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재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런 게 잘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이 보통 이런 걸 특수물권이라고 하죠. 유치권. 경매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게 지금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유치권이 가짜가 가장 많다고 지금. 그래서 유치권이 지금 등기가 안 되는데 지금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제 유치권도 등기를 하게 하자. 유치권이 되면은 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뭔가 이거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너무나 가짜 유치권이 많다 보니까 경매에 있어서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뭐 수립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가짜 유치권 주장하는데 판례를 보면은 법인이 주장하는 거는 유치권이 거의 다 인정되는데 개인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인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법인은 법인의 장부에 다 기록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 어디 돈 들어갔다 이런 걸 복식부기 하면 다 법인 장부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권리분석, 인수되는 권리, 소재되는 권리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경매 절차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